자, 오늘은 4080 슈퍼를 리뷰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이게 4080 슈퍼인데요. 저 위에 건 뭐냐고요? 네, 4070 Ti 슈퍼입니다. 보시면 사이즈 차이가 상당해요. 이거 지금 원근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두개 같이 가져다 놓고 비교해봐도 80이 훨씬 거대합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전력 소비량 차이는 크게 나진 않습니다. 한 30에서 50W 정도 차이 날 텐데요. 80은 참 튼실하게 만들어 뒀더라고요. 네. 무게감조차 완전 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는 갤럭시 70 Ti 제품이고, 70 Ti 슈퍼, 밑에 거는 80 슈퍼 제품입니다. 외관 구경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금속 슈라우드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백플도 금속입니다. 에어는 크게 뚫려 있고요. 듀얼 바이오스를 지원합니다. 전원이야 뭐 똑같은 16핀일 거고, 후면에 보시면 포트는 네, 여전히 다섯 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HDMI 두 개, DP 세 개입니다. 두께감, 어휴, 두께감 상당히 두꺼워 보이죠? 그냥 봐도 제가 한손 들기 힘든데 한손 살짝 들고 4070 Ti 슈퍼랑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두께감이 다르죠? 떼서 보면은 더더욱 느껴질 겁니다. 여튼, 분명히 80 슈퍼가 만듦새가 훨씬 좋습니다. 이건 갤럭시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갤럭시 80 슈퍼입니다. 듀얼 바이오스 같은 건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후면에 에어홀이 꽤 커다랗게 뚫려있고요. 촘촘한 방열판이 눈에 보입니다. 터프보다도 더 촘촘한 방열판이 들어가 있어요. 두께감 상당하고요. 이쪽에 LED가 들어옵니다. 후면 포트는 4개 가지고 있습니다. HDMI 하나, DP 3개입니다. 자, 요것도 한손 들기 힘들지만 제가 두께감 비교해 드릴게요. 70Ti 슈퍼랑요. 차이 나죠? 그냥 육안으로 봐도 차이 날 정도로 두께감 차이가 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요 밑에 제품은 갤럭시 비교적 하위 제품인 SG고, 위에 거는 EX라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관은 간단하게 비교해 봤고요. 그럼 실성능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n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and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open minds, people can change your life. A few friends with intent can help you feel alive. Find a passion, take some action, and with a little time, just be patient, make a statement, try to enjoy your life. They'll try to kick you while you're down. They wanna rise up while you drown. They wanna fill your head with doubt. They're silently scared that you'll figure it out. I'll make it look like I'm losing. Won't bother hiding my bruises. And when they finally think you're wounded, then it's your chance to be ruthless.자, 여러분, 앞에 준비된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야, 그거보다 내 더 신경 쓰이는 게 네 눈 왜 그랬니? 눈티 밤티인데. 아, 제가 그 최근에 한 5, 6일 정도 밤새서 요 리뷰 테스트를 하다 보니, 본업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눈에 다리끼 생긴 겁니다. 어디 맞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혐오스러워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힘들게 리뷰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고요. 사설은 그만두고, 앞에 영상 보고 오셨으면, 4080 슈퍼가 4080하고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맞죠? 뭐, 1% 성능 차이인데, 이게 체감이 될까요? 안 됩니다. 결국, 4080 슈퍼는 슈퍼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애매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을 200달러 내려줬으니 국내가격 기준으로 대략 26만원 싸게 판매가 될 겁니다. 초기 출시가 4080이 190만원 정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4080 슈퍼는 초기 출시가가 어떻습니까? 네, 160만원 중반 정도죠. 165만원 정도에 판매됐으니 결국 그 200달러 내려간 게 적용돼 있다 보면 될 거예요. 물론 대부분 유저가 최근에 가격이 안정화된 80 가격이거나 특가 가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괴리감이 있겠지만 4080 슈퍼도 특가를 하거나 가격 하락이 조금 더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유저 입장에서는 26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080, 4080 슈퍼는 4K를 시작하기 위한 마지노선 그래픽카드가 아닐까 싶어요. 고사양 게임을 하신다면요. 왜? 이 정도쯤 돼야 100프레임을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많은 유저가 4080 슈퍼는 4090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대체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4K 144 모니터 쓰고 있다면 여전히 4090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이쯤 돼야 140프레임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 프레임이. 타임스파이 점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거의 30% 가까이 성능 차이가 여전히 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80 슈퍼랑 비교하든 80이랑 비교하든요. 그래서 4K는 역시나 4090이 깡패고 그나마 돈을 좀 아껴서 혹은 중사양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 4080, 4080 슈퍼를 갈 수 있겠죠. 그리고 4070Ti 슈퍼나 4070Ti가 감히 80 슈퍼를 비비지는 못합니다. 성능 2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밑에 걸 100으로 기준 잡으면 20% 차이가 날 거예요. 물론 4070Ti로도 4K 쓸 수 있다고 하신 분 꽤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사양 게임, 중사양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
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포르자 같은 경우에는 4070Ti 쓰더라도 100프레임 정도 나오니까요. 근데 고사양 게임, 트리플 A급 게임 위주로 봤을 때는 60프레임 방어도 못하는 게 종종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4K에 적합하다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4070Ti 등급은 최치대에 적합하고 4K에서는 고사양 게임을 하지 않을 때갈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서 옵션 타협 얘기 꺼내시면 안 됩니다. 옵션 타협을 하고 쓰겠다는 유저가 별로 없어요. 제가 설문조사 해봤는데, 만명 중에서 78%가 새 컴퓨터 산다면 상업 또는 풀업으로 즐긴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QHD를 한번 볼까요? QHD에서는 그 격차가 더더욱 줄어듭니다. 이제는 90하고 차이도 줄어들죠. 왜 그러냐면은 CPU 한계가 먼저 오기 때문에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4090을 넣더라도 프레임이 200 정도를 찍어주잖아요. 이럴 때는 CPU가 한계에 도달해서 성능 차이가 30%까지 안 납니다. 20% 성능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90 QHD에서 쓰기에는 좀 오바스럽습니다. 물론 QHD 240 모니터 샀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4080 같은 경우에는 QHD 144나 165 모니터 샀을 때 적합한, 아니 혹은 여유 있는 그런 그래픽카드 될 거고요. 4070Ti로도 충분히 QHD 144는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딱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4K 갈 거면은 80이나 90을 가야 될 것이고, QHD 가겠다면은 70 슈퍼, 70 정도로도 충분하고, 좀 높은 추세의 QHD를 갔다면 70Ti 슈퍼를 가시면 될것 같아요. 70Ti는 어차피 단종이 될 거니까요. FHD는 더더욱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를 한번 볼까요? 전력 소비랑 봤을 때 기존 제품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코어 비율만 5% 증가했고, 클럭은 어차피 파운더스 에디션이 아닌 이상 비래퍼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나갑니다. 기존 80이랑 비슷한 수준으로요. 전력 소비랑은 여러분 체감할 수 없을 겁니다. 10W 정도 차이가 없거나 거의 똑같거나. 소음은 어떤가요? 소음도 기존 제품하고 뭐 비슷하다 보시면 되네요. 80끼리 비교해 보시면은 독인 객인입니다. 1대 1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90하고 비교해도 뭐 1대 11 정도 차이니까. 이 상위 제품끼리 80 이상급끼리 비교했을 때는 소음 비슷하고 온도도 뭐 제품마다 2, 3도 차이는 나겠지만 큰 차이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앞에 끼워놓는 영상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70Ti하고 80의 OCCT, 80 슈퍼에 OCCT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터프가 조용하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4070이나 4070Ti, 4070Ti 터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8090에선 제가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이건 스틱스가 확실히 더 조용한 것 같다. 터프도 나쁘지 않지만 스틱스가 더 조용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여기서도 그걸 확인하게 볼수 있어요. 80급 정도 되면 터프도 별로 안 조용합니다. 팬 세팅이 좀 과하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기본 온도도 좀 높기 때문에 여기서 팬 세팅을 더 흐트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Ti 터프와 80 슈퍼 터프는 약 3대 11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체감이 될 정도로 80이나 90급 터프가 소음이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80이나 90이 약간 더 시끄럽게 느꼈다면 그거는 제대로 느낀 겁니다. 대부분 80, 90 애들 팬 커브가 조금 높게 세팅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팅해야 온도를 충분히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게 PC를 세팅하고 싶다면 70 슈퍼나 70Ti로 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로 한번 4K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4070하고 4090은 4K 기준으로 보면 거의 두배 성능 차이가 나요. 3080이 4070하고 비슷한 성능이 나거나 조금 더 높은 성능이 나와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윗그래프에 올라가게 돼 있고요. 4070Ti와 4070도 분명한 격차를 4K에서 느낄 수 있고, 4080하고 4070Ti도 분명한 격차를 느낄 수가 있겠죠. 확실히 4K에서는 4090이 압도적이라는 걸한번더볼수 있는 그래프였어요. 자, 그리고 제가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있는데요. 지금 4080 슈퍼가 분명히 200불 내렸지만 전원부가 너프가 먹었습니다. 자, 전원부 너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요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꽤큰 폭으로 너프됐습니다. 페이지가 2페이지, 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여기서는 무려 10페이지. 조텍 익스트림이 제일 심하게 너프됐거든요. 모스펫도 너프됐는데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너프가 되었어요.
펠리건은 1페이지밖에 안 줄어드는데 얘는 원래 처음부터 빡빡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1페이지만 줄은 것 같고요. 어로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4페이지가 줄었습니다. 그나마 어로스 마스터가 뛰어난 전원부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 전원부 높은 먹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계 최적화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설계 최적화 맞습니다. 분명히 너프 먹은 전원부로도 부족하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원부가 넉넉하면 분명히 어떻습니까? 오버클럭에 여유가 있을 것이고 전력 공급량을 여유있게 주면 프레임 방어가 좀 더 잘 될 것이고 오버클럭 하지 않더라도 수명상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80 슈퍼가 200달러 내렸을 때 똑같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 200달러 내렸다 치면은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원부를 꽤나 큰 폭으로 너프시키고 성능이 거의 증가가 없고 200달러 내려줬다는 건 그냥 원가 절감한 만큼 가격을 내려줬는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3000 시리즈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3000 시리즈 3080은 100만원 채하지 않았습니다. 터프 기준으로 99만원 했었고요. 조텍 제품 기준은 92만원 정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나와있는 80들은 200달러 내렸다고 해도 165만원이고요. 내리기 전에는 1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가격을 두 배를 만들었던 거죠. 결국 지금 80 200달러 내렸다는 거는 조삼모사라는 겁니다. 가격을 크게 올려놓고 워낙 안 팔리니까. 판매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입니다. 1%. 저희 매장만 1%인 줄 알았더니 다른 데도 안 물어봤는데 1%랍니다. 4080이. 4090도 3-4%는 팔렸다는데요. 90보다 안 팔리는 80을 어쩔 수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하며 조삼보사식으로 가격을 내려준 게 아닌가. 또 그 가격을 내려주면서도 네, 가격 내려줬으니 이문이 덜 남을 것 같으니 전원부도 너프한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물론 이거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칩셋이 꽤 비싸게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렇게 너프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물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새로운 제품이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QC를 좀 더 신경 써야 될 거고 만드는 공장에 약간의 변화도 있었을 테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엔비디아의 고가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080 슈퍼가 나쁘지 않은 시기에 가격을 내려주려고 나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 큰 폭으로 내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너프는 안 당했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생각 어떤지 다양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번에 CPU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 다음이 월간 견적이 될 겁니다. 명절 이전에는 월간 견적 웬만하면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빠이빠이.